일단은 그러면 와이프랑 상의를 해보고 그럼 잘 잘라줄게. 일단 들어가요. 어, 무조건 이따가 가면 왼쪽 거? 응. 드는 거보다 좀 더. 자, 좋아. 좋았어. 있지?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기에서 일상어기록 주일 라이언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12월 13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강릉권의 한 조그만 기수역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진호래미, 그 다음에 문치가자미 지금 금어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저희가 울진을 가면 뭐 진짜 뭐 진호래미 씨를 말릴 만큼 잡을 수가 있지만 지금 금어기니까 금어기라서 이제 어쨌든 어족 그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 이건 좀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분간은 강도다리랑 이제 돌도다리는 그러니까 돌가자미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없거든요. 금어기가. 얼마 전에 이제 조항 소식을 보니까 고성권에 좀 슬슬 나온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강릉권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왜냐 고성은 어쨌든 다른 분들이 탐사를 해주고 계셔서 다른 데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강릉권에 한번 나와봤고요. 제가 원래는 13일 그 다음에 12일 이렇게 연속 이틀을 원래 그 연차를 빼놨었어요. 그래서 근무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태풍이 서해권을 강타를 했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해권에 오면 이제 뭐 일요일은 어쩔 수 없지만 월요일로 접어들면서 이제 좀 기상이 나아진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왔는데 날아가기 딱 좋은 지금 깃털 같은 제 몸이 날아가기 딱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수역에서 저희가 장타 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고기가 있으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오늘 꼭 바람의 영향 없이 그렇게 낚시를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고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조항 정보도 전해드리고 채비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지난 영상 너무 송구스럽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그 지난 영상에 많이 적어주신 분들한테 이제 보답을 드리고자 오늘 강도다리 제가 도대체 몇 마리 잡을지 방생 사이즈 없으니까 나오는 거 족족 카운트 해가지고 맞추시는 분들께 이렇게 저 온도시에서 이렇게 자작 채비 세트 두 세트를 드리고요. 저희가 따로 케미랑 채비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마리가 나올지 자 기대해주세요.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T4415 로드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봄에 써니가 그때 도다리 잡을 때 쓰던 그 로드입니다. 그리고 4호대라서 초리에 예민한 입질이 다 보여요. 초리가 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호대 쓰는 거고 채비는 뭐 2단 채비 다 쓰셔도 돼요. 도다리가 있으면 다 먹거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약간 끌어주는 낚시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과에 더 유리하다는 거.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 끌어주는 낚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도다리 낚시를 할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단 가지바늘 채비. 저희 지난 그 서해 도다리 시즌에서 보여드렸죠. 원래는 얘가 물속에 있는 파도에 의해서 이제 아니면 조류에 의해서 살랑살랑 되는 그런 이제 액션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건데 어쨌든 오늘 청지렁 입개기 해서 이렇게 3단 가지바늘 채비를 도다리 노려보고 계속 끌어주는 낚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쳐서 자, 부드럽게 쳐가지고 끌어주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아우, 춥다, 추워. 방한, 그러니까 뭐 난로든 아니면 뭐 저희 핫팩, 지난번에 보여드린 핫팩이든 이런 방한 용품을 이제 사용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우, 너무 추운데요? 어쨌든 목줄은 오늘 좀 지렁이를 길게 입개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입질이 들어오더라도 시원하게 가져갈 때까지 놔둘 생각이거든요. 오호, 왔어. 입질이 왔어.
라연아! 라연아, 빨리 와! 입질 왔어! 오른쪽 로드. 오른쪽? 어, 자기 갔을 때 내가 한번 끌어놨거든? 어.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입질 왔어. 어쨌든 그 지렁이 길게 껴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완전 가져갈 때까지 놔둔. 확실히 했으니까 일찍 들어오네. 아 근데 너무 의외인데? 이 정도로 안 나오죠? 난 상상을 못했는데. 나는 예상했는데. 도다리는 먹고 뱉고 이런 어종이 아니고 그 지렁이를 먹었으면 끝까지 따라서 먹어.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왜 느끼냐면 3단 가지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끝에 있는 지렁이를 다 먹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바늘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늘이 어떻게 달려 있냐면 나중에 처음 맨 앞에 거 바늘 물려 있고 맨 처음 바늘이 물려 있어. 탐욕스러워서 얘 먹고 앞으로 와서 또 먹고 앞으로 와서 또 먹어. 그래서 다 입에 올려도 막 두 개씩 이렇게 걸려 있어. 바늘을 안 삼키는 건 도다리가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분명히 이건 건들거든 미끼를. 근데 먹질 않아. 그럼 도다리일 리가 없어요. 도다리는 무조건 다 먹거든. 어. 야 이거 왔네. 왔어. 수아. 어. 예, 봐. 카메라. 야 강도다리. 야 이 나와야 될 놈이 안 나와. 자 오늘 대상어 나왔습니다. 일단 한 마리. 저기에다가 넣어놔. 야 이거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아 있다니까 나온다니까 기수역에서. 근데 얘네가 왜 입을 닫았는지 나 모르겠다니까. 왜 입질이 다 안 먹고 원래 나와야 정상인데. 12호로 정서도. 바꿀까? 어? 12호로 바꿀까봐 자기야 바늘을. 입이 강도다리 입이 작아. 12호로 갈까? 12호로? 12호로 그래도 못 먹나 얘네가? 12호로 바늘을 다 바꿔야겠어. 그래 바늘을 작게 가자. 일단은 그러면 와이프랑 상의를 해보고. 바로 걸려. 오, 뭐야? 왼쪽 거야? 온도는 바늘이 씨. 응? 바늘 아주 작은 바늘을 썼는데 이뻤지 이번에는. 이번에도 안 물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일단 들어가. 저 무조건 있다고 봐. 왼쪽 거? 응. 드는 거보다 좀 한 거. 나왔어. 아, 진짜 힘들다. 쪼만해서 그렇지 나왔어. 힘들어. 씨. 바늘이. 바늘을. 바늘이 지금 14호로 저희가 이제 채비를 만들었는데 일부러 사이즈가 클 줄 알았는데. 사이즈 작네. 애들이 생각보다 작아. 일단 채비는 3단 그 도다리 3단 채비고 바늘을 좀. 원래는 도다리용 14호 3단 채비를 썼다가 얘가. 지렁이만 쏙 빨아먹고 계속 바늘이 그냥 올라오는 거야. 이상하다 해서 바늘을 우리 저기 보리멸 바늘 있잖아요. 12호. 3단 가지 바늘 그거를 썼더니 나오네요. 자. 에게 사이즈가 안쓰럽네요. 안쓰러워. 자 일단은 요거를 모아놓고 나중에 사진 찍고. 있어. 오 왔어. 잡았어. 왔어. 자 여기서 또 한 마리 나왔네요. 저희 지인이 이래서 세 마리. 세 마리째. 채비는 뭐 2단 스네이크 천칭도 나오고 지금 저희 3단 도다리 바늘도 나오고 있으면 나옵니다 고기가. 그래도 왔어. 이씨 너 왜 내 포인트 뺏어가. 내 거지롱. 내 포인트인데. 내 포인트 뺏어갔어. 왼쪽으로 던져가지고 내 거지롱.
씁쓸하고 막. 아니야, 저 끝에 오 왔어 왔어. 힘들어. 아, 씨 포인트 뺏겼어. 씨. 힘들어. 바다가 다 네 땅이냐? 바다 아니. 누가 들으면 바다 아닌데. 누가 들으면 다 여기 다 네 땅인 줄 알겠다. 기수역인데. 응? 던진 사람이 임자지. 응? 어디? 임모? 우리 손맛을 좀 보러 가볼까. 임모? 어디 도다리 손맛을 좀 그래? 봐볼까? 봐봐. 어쭈? 어쭈? 야, 이씨. 아니 왜? 어쭈? 아니 왜? 도다리 도망간다고, 이씨. 왜 끌어? 부종 탔어, 씨.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끄냐고 기다리면 되는데. 부종 탔어. 아, 왜?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알았어. 아, 이런 식으로 기술을 쓰시겠다 이거잖아, 그치? 응? 응? 이런 식으로 기술을 아니, 사용하겠다? 아니, 네가 손맛 좀 보러 갈게요. 그래서 손맛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기술을 쓰겠다는 거냐고, 지금. 응? 겨울에 어떻게 야외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 이런 장비, 풀세팅 핫팩발 자 이런 핫팩발 리얼 핫팩 이 리얼 핫팩이 지금 이게 저번에 낚시를 가서 서해에서 쓰고 5시간 쓰고 여기 와가지고 아침 8시 그러니까, 8시간 그러니까 5시간 쓰고 나머지 8시간을 지금 아직도 이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8시간이 간다 그랬으니까 자, 모르실 분도 있잖아 그 요거를 지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벤트 영상 그거 보시면 핫팩을 이제, 핫팩을 일회용이지만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꿀팁 여기에 영상을 보시면 알려드렸으니까 이벤트는 끝났지만 자 꿀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겨울에 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얼굴 쪽에 찬바람 이 공기 이게 이제 목하고 이런 걸 이렇게 막아주면은 확실히 들춥고 그리고 이렇게 자. 그냥 막 입는 이런 이제 패딩 이거는 지금 우리 래퍼에서 5만 얼마인가 아무튼 6만 얼마인지 아무튼 이게 그냥 왜냐면 이렇게 사면 이게 낚시터에 오면 막 이렇게 난로에 이렇게 대이고 막 이러면 여기 이제 막 누르고 나가고. 막 이래도 부담감이 없잖아요 근데 막 20만원 30만원짜리 패딩을 입고 낚시로 오면 얘가 이제 만약에 찢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막 입어요 그리고 저희는 잘 때 이거 막 이불처럼 덮고 바닥에 깔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쓰거든요 그래도 이제 후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이런 그냥 아무 막 패딩 요런 거는 하나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요게 지금 발이 시렵잖아요 그래서 장화. 저희는 겨울에 이렇게 털이 있는 장화 그리고 패드 그리고 요것도 이제 꿀팁인데 요것도 핫팩 요게 지금 깔창 핫팩이에요 발에 깔창 핫팩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발에다 붙이는 핫팩 이런 걸 붙이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하면 여기 안에서 그 철이 터져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지 저런지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요런 게 있어요 지금 핫팩이 그리고 이제 이런데 모래사장 같은 데 오면 예, 안에 모래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신으면 발도 따뜻하고 요런 정도 하면 진짜 요 밖에서 이렇게 그냥 생으로 몰골은 흉하지만 군밤 장수냐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얼굴도 안 나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엔 흉하지만 자 어차피 우리 가려면은 발길이 멀고 마리수랑 이제 조가 사진 자 보시죠 전체 다 보여드릴게요. 전체 샷을. 우리 말만 들어가게. 자, 요렇게 마리수를 잡았고, 이제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방생하는 영상 보시죠. 방생. 자, 앉아. 자, 잘 가. 자, 너도 안녕. 얘네는 아무튼 놔주면, 안 가고 꼭 이러더라고. 자, 너도 잘 가.
자, 이렇게 방생도. 자, 보고 오셨죠? 자, 방생을 했고요. 이거 자, 키워서 잡아먹는 걸로. 다음번에 묶고 더블로. 아, 묶고 더블로 그럼 가서. 다음번에 묻었으니까 여섯 마리 잡거나. 다음에 회무침을. 회무침을 여섯 마리 잡아서 회무침을 먹는 걸로. 자, 우리 왔다 간 곳은 이렇게. 자, 치우고 이렇게. 쓰레기는 여기 집에 가서 버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